안녕하세요.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. 오키나와 편이 끝나고 대만 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2018년도에 밀키가족은 두 번의 대만 여행을 다녀왔어요. 제 대만 전시를 비롯해서 아트 관련 일정도 많았고 또 대만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정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담으려고 하고요. 오늘은 대만에서 묵었던 디자인 숙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대만에 정말 좋은 디자인 호텔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대만의 지금 현재 디자인을 좀 알고 싶었어요. 뭐 박물관 전시나 갤러리들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이제 호텔에서 묵어보면서 디자인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써보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디자인 호텔을 선택을 해봤고요. 대만과 중국과 어떤 아시아의 가치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한테는 공부도 됐던 밀키도 보면서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마 욕심인가? 일단 저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. 타이페이입니다. 디자인 끝판왕? 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디자이너 맘이 추천하는 대만 호텔 베스트 3. 첫 번째로 묵었던 호텔은 플레이 디자인 호텔이에요. 이제 대만의 지금 핫한 그런 아트숍들이 여기 방 안에 모여있는 느낌이고요. 각 방별로 테마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차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티룸, 혹은 제가 묵었던 인더스트리얼 테마의 룸인데 여기는 이제 대만 산업의 역사를 좀 담은 그런 곳이에요. 와우! What is it for? This is 3D printer. Wow! Can I use it? Yeah, our boss said it still can work, but I never tried. 뭐 전등, 슬리퍼, 로션 이런 모든 방 안의 물건이 디자인 상품이고 또 직접 써볼 수 있고 해서 젊은 세대들한테. It's a famous tea, right? Yes, very famous in Taiwan. I like the cup. Yes, I like this. And usually it can. Can.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도도 주셔서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었고요. 모든 것이. 두 번째로는 시티즌 앤 호텔이에요. 여기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고 또 팝아트 컨셉으로 라운지가 이렇게 크게 있어서 여기서 대화도 나누고 조식도 먹고 좋은 아트북도 꽤 많고요. 여기는 되게 젊은 컨셉이라서 방 안에 패드가 있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무드 등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. IoT죠. 그리고 조식이 꽤 맛있고 또 깔끔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. 미안하. 세 번째 호텔은 안바 호텔이에요. 여기는 타이베이 시내에만 세 군데가 있는데 대만의 체인이고요. 여기는 지역마다 다 컨셉이 다르고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서 다음 편에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. 즐거웠었는데 여행을 또 가고 싶어요. 그렇군요.